당분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구와 광주, 경상도와 강원도 정선에는 폭염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농작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지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청주와 대전은 33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대구가 3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내외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지속되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휴일인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대시였습니다. 네,